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한반도 지형을 앞발을 번쩍 뜬 호랑이로 볼 때 꼬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호미곶이라 불리지요. 이곳에서 바다와 하늘의 힘찬 기운을 받으며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해돋이 명소로 아주 유명한 포항의 호미곶에 와 있습니다. 호미곶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포항은 호랑이하고 참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고 희망찬 에너지를 가득 충전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봄을 기다리는 바다의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언제라도 이곳에 오면 동해바다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루의 해를 만날 수가 있지요. 이 동상이 가리키는 곳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미곶에 오시면은 이것도 꼭 만나봐야 한대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야, 포항의 명물 중에 하나인 돌문어예요. 이 돌문어가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자, 콜레스테롤 낮춰주죠. 다이어트 할 수 있죠. 피로 회복제죠. 야, 그런데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맛. 맛이 끝내줍니다. 그 맛.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자, 맛보러 갑시다. 자. 자, 팔로 갑니다. 자, 닭다리 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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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g. 자, 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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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g. 자, 허이. 자, 2만 원. 90. 떠들썩하니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돌문어 경매장입니다. 돌문어 생산지 1위인 포항답게 싱싱한 돌문어가 가득하네요. 자, 이 돌문어들은 과연 누구의 식탁에 오르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포항의 예. 명물 호미곶 돌문어 지금 경매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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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포 수역 호미곶 유판장입니다. 아, 유판장. 예. 아. 여기서 생산되는 문어는 예. 다 여기서 입항을 합니다. 아, 그럼 모든 돌문어가 여기 집합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나가네? 예, 이래서 전국으로 다 나가죠. 여기서? 예. 그럼 경매를 통해서 전국에 다 나가고? 예. 어, 또 식당으로도 나가고? 예, 또 우리 같이 이제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예. 경매를 해서 예. 또 수족관 넣고 또 판매도 하고 이럽니다. 일단은 또 수족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판매도 하시고 예. 예. 오늘은 저 이게 지금 잡아온 겁니까? 아니면 어저께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잡아가지고 예. 새벽에 나가서 아 새벽에 나가서 새벽 4시 내가 나가가지고 야. 작업해서 예. 작업해서 이제 1시에 시간 맞춰서 예. 부랴부랴 오는 거죠. 호미곶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돌문어 홍보 판매 센터가 있습니다. 싱싱한 돌문어를 사거나 갓 삶아낸 돌문어 숙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지요. 이야, 돌문어 크기 한번 좀 보세요. 정말 맛깔스럽지요. 삶아놓은 돌문어에서 마시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호미곶이 왜 그렇게 이 돌문어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부터 문어가 네.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문어 종류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나는 문어가 아주 그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 학명으로 대문어인데요. 다리가 길고 네. 삶으면 분홍색을 이제 띕니다. 네. 예, 그 문어 맛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문어를 구매하고 예. 또 제사에도 쓰고 또 사돈댁에도 보내고 예물로도 쓰고 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부터 아주 여기가 돌문어가 많이 잡히던 곳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명하겠군요. 예. 와. 호미곶 앞바다에는 바위가 많아서
돌문어가 서식하기 참 좋은 곳인데요. 덕분에 생산량도 많지만 맛도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돌문어를 맛있게 삶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문어가 속이 삶았는지 안 삶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이 완전히 익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하얀색이 분홍색으로 변했을 때 다 삶긴 거예요. 잘 삶아진 문어의 자태 한번 볼까요? 잘 익었네. 이렇게 잘 익었네. 꺼내려 하겠습니다. 이게 찬물에 탁 탁입니다. 삶아서 깨끗하게 씻어낸 돌문어는 어떤 양념도 조리도 더 필요 없이 그대로 상에 오릅니다. 싱싱한 돌문어는 비린내가 일절 없고 달콤한 향기만 가득하더구만요. 호미고 바다 향이 좀 나는 것 같습니까? 비린내가 안 나. 문어 향, 바다 향. 아주 식감이 네. 쫄깃쫄깃쫄깃. 아이고, 아주 맛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질기지 않죠. 안 질겨. 예. 되게 문어가 질겼는데 요건 그냥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네요. 예. 돌문어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어도 호랑이 못지않게 기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호미곶 바다의 맛과 영양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조선시대에도 해돋이 명소였다는 곳, 장기읍성입니다. 동해와 푸른 하늘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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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 읍성이 다른 읍성들보다 네.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다녀보신 읍성들은 이렇게 산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쪽에 있는 걸 그렇죠, 많이 다녀보셨을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읍성이지만 산성의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뭐 외구들이 쳐들어오거나 처음 지을 때는 고려 때 지었거든요. 그때는 여진족이 이쪽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읍성이 맨 처음 세운 거는 여진족 때문에 세웠는 거예요. 고려 현종 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외구들이 많아지고 세종 때 다시 이 토성으로 사왔던 거를 석성으로 돌로 새로 샀어요. 석성으로. 네, 워낙 외구의 침입이 잦으니까. 장기읍성은 2013년부터 발굴 조사를 시작해 차츰차츰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읍성에 오르면 멀리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농지가 보이는데요. 원래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앞에 보이는 잘 정비된 이 농터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거고요. 네. 그전에는 이 장소가 뭐냐면 미로였어요. 지금 장기 지역에 보면 산에 가시 되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 이 미로를 조성할 때 외구들이 들어올 때 이제 가시로 인해서 찔리고 이렇게 조금 낮은 나무는 가시나무를 하고 조금 더 큰 나무는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로 해가지고 완전 미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면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다 캐버리고 이렇게 농토를 만들었어요. 네네. 우리 저 옛날에 그 저 우리 선비들 때 여기에 귀향도 많이 오신 분들 계시죠? 유배 그렇죠. 오신 분들. 네.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유배지가 408곳이었거든요. 예. 그 중에 이 장기에 가장 많은 유배객이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220명 정도. 다른 지역에 많이 알고 있는 저기 남해나 이런 데도 170명 정도거든요. 근데 220명 정도가 이 장기면에 왔어요. 예, 이유가 있겠죠. 무려 220명의 유배를 왔던 장기면. 그중에는 파산, 정약용, 우암, 송시열 같은 대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장기면에는 유배 문화체험촌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어? 유배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수많은 유배인을 통해서 달라지고 풍성해진 장기의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네. 여기서 기거했던 곳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맞아요. 뭐 장기 전체 장기를 두고 유배지, 다산에 유배했던 곳, 그리고 여기는 적거지, 유배 생활을 했던 집. 아마 다산이 유배 생활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국민 아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강진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강진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220일 유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산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여유당이라는 집을 짓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신유박해, 그게 뭐냐면 책농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은 농인데 농을 옮기는 과정에 그 안에 보니까 천주교 서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산이 한양으로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거기서 다산의 형인 정약종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게 되고, 근데 유배 와서 여기서 아니면 계속 유배를 했을 거예요. 220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또 하나 사건이 생겨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생겨요. 계속 예, 조정에서는 계속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황사형이 누구냐면 맨 맏형의 사위예요.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프랑스 신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편지가 발각이 된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거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다시 연류가 돼서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정약종도 다시 올라와요. 거기서 다시 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진에 가는 거예요. 유배지로 악명이 높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장기면에는 학문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우암 송시열을 비롯해 유배를 온 학자들이 이곳에서도 책을 쓰고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 유배 문화체험촌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닐까요? 유배지였다는 게 어쩌면 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보통의 유배객들은 정치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여기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유배인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문학도 많이 남겼고 뭐 구운몽이라든가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사시남정기 이런 거라든가 다산도 마찬가지고 좋은 책을 남겼던 거는 유배 생활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항도 조선에서 그 많은 사람이 여기 유배를 왔는데 장기가 유배 땅이었다는 걸 한번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 유배가 조선의 오형 중 형벌 중에 유배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걸 시민뿐만 아니고 포항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해서 여기 이제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을 만든 거예요.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에서는 칼을 차거나 곤장형 틀에 누워보는 등 당시의 형벌 제도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드라마 찍을 때 곤장을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소소하게 즐거운 추억을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탁 트인 전망을 만나러 곤륜산으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그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있지요. 갯마을 차차차에 등장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지요. 와, 이거 동해 바다를 한눈에 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벅찬 기분입니까? 감동입니다, 감동. 와. 칠포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광에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이곳 곤륜산 정상은 포항시가 조성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인데요. 요즘은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한번 인생샷을 남겨보기로 합니다. 야, 어때요? 잘 나왔다, 야. 아주 동네방네 이 사진 좀 뿌려주세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바다 공기가 좋아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전망대 좋긴 좋지만은, 전망도 좋지만은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곳이. 예? 뭐냐 하면요. 이 곤륜산이거든요. 이 곤륜산 자락에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곤륜산 선사 유적. 포항 칠거리 암각화군. 곤륜산과 신흥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독특한 암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양을 만나게 될지 돌에 새겨진 선사시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게 아까 말했던 선사시대의 그 유적 암각화라는 것 같은데, 즉 문이 보니까 저 문양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칠포리 암각화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 산 속에 네. 바위에 이렇게 그리지 새겨져 있고 무늬가 새겨져 있네요. 이 곤륜산 칠포리 암각화가 국내에서 이곳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 이게 제일 많이 있다기보다는 이 곤륜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름을 하면은 한 1.6km 정도 지름을 해서 이 원을 하나 그리면은 이 안에 모두 다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실한 것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넓은 암각화 지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암각화 지대라. 예.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이 무늬가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수로 따지면? 일단은 이 표현물로만 보면은 표현물.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바위들 이 안에서만 예. 총 63개 정도 집계가 되어 있고요. 바위만 63개? 네. 예. 지금 보고 계신 것만 해도 63개가 있고 예. 이외에도 우리 칠포리에 있는 다른 바위, 다른 구역에 있는 곳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96 한 그 정도 이상. 100여 개 되네요, 그럼. 네,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그 수가 이쪽에 거의 다 밀집이 되어 있다. 칠포리 암각화군의 가장 큰 특징은 칼의 손잡이 모양인 검파 무늬가 많다는 겁니다. 이 검파형 암각화는 청동기 문화권을 대표하는 유물로 특히 경북 지역에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런 그 검파형이라고 이제 검파 무늬죠, 그죠? 네. 검파 무늬는 이 경상도하고 네. 이 포항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모양을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만 이 포항 지역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항이 이제 형상강 물줄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주, 그다음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영천,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안동이나 이렇게 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 골고루 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독 보도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한국형이라고 또 말을 하게 돼요. 한국형. 네, 한국형 암각화. 암각화. 예,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포항이나 경상도 쪽에 분포되어 있는 이 검파형 무늬가 네. 그 무슨 의미죠? 그러면 여기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청동기가 사실은 그 이전 시대와 좀 달리 하는 것이 이제 신분이 발생하고요. 신분이 발생하니까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국가와 비슷한 어떤 군장사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영역이란 게 생기는 것이죠. 그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영역이 생기면 다른 영역도 생기니까 이제 수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구릉지, 그 다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물가, 특히 형상강 물줄기에 따라서
수많은 그 청동기의 삶, 또 청동기 사회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남 북부 지역 청동기 문화의 전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건파형 암각과 포항은 이외에도요 300기가 넘는 고인돌이 발견되었고요. 물고기 암각화, 별자리형 바위, 구멍 등등 다양한 형태의 선사시대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항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문화를 얘기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방에 있다는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암각화 역사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은 의외로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변방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는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동해안 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포항 영일만 지역의 이 독특한 암각화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하면 철강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지금부터는 철강 도시 포항의 면모를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항의 힘, 포항의 저력을 한번 느껴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철로 만든 예술작품 스틸 아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포항 시립미술관입니다. 야외 전시장에서부터 스틸 아트 작품들이 반기는 곳이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의 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뵈러 왔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네. 포항에 올 때마다요. 네, 네. 이 스틸 아트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포항 시립미술관인데 네. 포항 뮤지엄 스틸 아트. 예, 포항 뮤지엄 오브 스틸 아트. 풀네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럼 스틸 아트하고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관이? 포항하면 뭐 포스코 철 이걸 먼저 연상을 하는데 그렇죠. 예, 포항은 포스코 이전부터 포항의 역사 속에는 철과 관련된 전통술화죠. 예.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연호랑의 세오녀. 네, 그렇습니다. 예. 한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가서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전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철이 철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포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미술관 스트라트 뮤지엄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 포항 시립 미술관하고 그 철하고의 연관 그런 연관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뮤지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야, 미술관이 시립 미술관이 무슨 뭐 꼭 왜 영어를 저렇게 써야 되나 스틸 아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연관성을 갖게 되군요. 그럼 제가 이 시립 미술관에서 저 같은 사람도 뭐 꼭 보고 가야 할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세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예. 두 개의 전시는 우리 그 수상품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좀 저희들이 정성을 기울인 전시가 메타픽션이라는 전시입니다. 자, 전시 관람을 시작해 볼까요? 포항 시립미술관에서는 현재 메타픽션 현실 그 너머라는 주제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같은 유명한 작품들도 볼 수가 있고요. 쿠사마 야요이, 변종곤, 이미주 씨 등 국내의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우리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일제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80년대 초에 한국 바다를 떠나서 미국 그 브루클린에 정착한 변종곤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작가 중 작가로서 세계 위상 우뚝 솟은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상당히 사실적인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근제에 들어와서는 오브제라 그러죠. 예, 오브제. 이런 낡은 그 뭐 첼로나 또는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과 회화를 서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재미있는 앙상블라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것은 첼로지만 여기에 그려진 거는 작가가 직접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오브제와 회화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기를 쓰다가 자기 악기를 네. 이 변종곤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요. 작품의 재료로 쓰라고. 그러니까 내 악기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이죠. 네. 이런 어떤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요.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구매한 4개의 소장품을 최초 공개하는 연결 시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손아유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1978년 돌담아래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포항시립미술관이 네. 포항 시민들에게 네.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술관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좀 더 밝고 친근하고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21세기의 미술관으로 다가서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비현실적인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관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색다른 스틸 아트 작품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곳, 스페이스 워크. 야, 이건 뭐 영화에서 보던 것 같네. 롤러코스터 같이 이야, 어마어마하네. 어? 이것도 뭐 스틸 아트죠 뭐. 아마 세계적인 작가가 아마 이거 만들었을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한 이 작품은 실제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작가가 만든 이 스페이스 워크는 우주를 유영한다, 공간을 걷는다, 뭐 이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철로 그려진 이 곡선의 길, 그 길을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주 아찔해 보이죠? 높이가 18m인 이 스페이스 워크에 올라서니까 포항의 산과 바다, 시가지와 하늘이 360도로 쫙 펼쳐집니다. 이 스페이스 워크는요, 관객이 직접 걸으면서 풍경을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한번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관이에요. 아 좋다. 자, 철의 도시 포항, 철의 미술관, 그리고 철로 만든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까지 이 포항 도심 곳곳에는 이 스틸아트 작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롯이 철의 강국의 역사를 보여줄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한 장소로 시청자 여러분들 모실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포항 철강의 역사, 대한민국 철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철강은 국력,
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파크 1호 38내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철이 어떻게 문명을 발달시켜 왔는지 철의 역사와 함께 철기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거쳐서 포항이 철의 도시가 되기까지의 창업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전시품들도 아주 많더군요.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요. 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그게 포스코죠. 네, 포스코죠. 네, 포스코가 올해 4월 1일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데 네. 그 긴 역사를 관람하실 수 있는 포스코 역사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역사 박물관. 네네, 그래서 네. 포스코의 창업기에서부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건설기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일반인들 오면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오시면은 옆쪽에 앞쪽에 보시면은 또 커다란 데 좀 모형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초기 건설 요원분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건설 본부입니다. 네네.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전의 영웅 롬멜 장군의 그 야전 사령부의 그 주변 환경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롬멜 하우스라는 별칭을 또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자산 1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몇 차례 철거 위기도 있었는데 제철소 건설 과정 중에서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길 바라는 우리 초기 건설 요원분들의 그 뜻을 기려서 네, 2003년에 이곳 역사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네,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이에요? 네, 이곳은 포항제철소의 1용광로를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놓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용광로 같은 경우에는요, 높을고 하로 로자를 써서 고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고로 자체의 그 높이는 약 40m 정도가 되는데 네, 가스청정 설비를 포함한 전체 설비는요, 약 110m 정도가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용광로는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번에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광로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샘물의 온도는 혹시 몇 도 정도인지 아세요? 3000도인가? 3000도. 네. 약 1500도씨 정도가. 아, 1500도씨.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샘물을 또 견디기 위해서는 용광로 안쪽에는 내화벽돌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예, 예. 바닥과 벽면에는 전부 다 내화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화벽돌은요 최대 22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네. 그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년, 20년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겠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1용광로에서 이제 우리가 샘물을 출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973년 6월 9일에 일고로에서 샘물을 처음 이제 만들게 생산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첫 출선이라고 하는데 첫 출선이라는 것은 네,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가 비로소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그 뜻깊은 첫 출선의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철소 건설에 성공을 알리는 첫 출선. 어쩐지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철이 만들어갈 미래를 만나러 홍보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철의 문명 영상관을 관람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야 한다네요. 자, 넓게 나오셨는데 조금만 더 앞쪽으로 나와서.
네. 네, 위쪽 보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잘 나오셨네요. 어, 나왔다. 네. 자, 이 사진은 이제 영상관 내부에서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사진이 영상관에 나타난다니 궁금해지네요. 네, 이곳은 무한상상 루프의 여정 그 첫 시작인 철의 문명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불, 물, 바람, 흙이 인간의 상상력과 만나 펼쳐지는 철의 문명의 모습을 영상과 인터랙티브 체험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우주에서 발견되는 철광석을 불로 녹이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철이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드는 장면들이 하나씩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로 펼쳐지는데요. 사방의 벽면과 바닥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신비로운 영상이 아 정말 압도적이네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절로 나왔어요. 잘 나오셨는데요. 알아보시겠어요? 어, 알아보시겠어요. 예견이니까 알아보시겠어요. 와, 너무 환상과 환타지요. 어, 환타지하셨어요? 어, 뭐 우주에 온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좀 벅차기도 하고 네네. 감동이죠. 뭐. 네. 자라나는 어린이들, 네네. 청소년들, 네네네. 그 학생들한테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나중에 할 거야. 우리 또 저기 포스코 가자고 네네네. 그래서. 아, 이제 이게 예약해야 됩니까? 네, 저희는 지금 예약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방문하시기 전 3일 전까지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예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네. 방문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네. 한 번에 들어오면 20명씩 하루에는 그럼 네. 하루에 몇 명? 100명? 네, 하루에 거의 100명 정도의 관람객분들이 아, 그 정도만 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더 이상 볼 수도 없겠군요. 네, 이게 시간당 딱 20명 이렇게 제한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서 그 시간까지 네네. 이게 좀 저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줘서 퇴근도 못 하시고 아, 아닙니다.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철이 만들어갈 더 탄탄한 미래를 그려보며 포항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포항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죽도시장입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활기가 넘치고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건어물로 유명한 곳이지요. 여기구만. 아니 대개는 시장 안에 여행자 숙소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 죽도시장 안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가는 길이에요. 무슨 숙소인지 한번. 오, 여기. 죽도 시장 안 작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숨겨져 있던 게스트하우스가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감성 뿜뿜이라고 할까요? 아주 예쁜 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젊으시네. 아, 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오거나 혼자 여행을 하더라도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행자 숙소인데요. 사실 이곳은 40년도 더 된 여인숙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여인숙의 독특한 구조를 살리고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색다른 분위기의 게스트하우스가 탄생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외관은 난 좀 아주 후질 줄 알았더니 네. 나름대로 깨끗하고 예쁘다고 그러고 실내도 나름 괜찮아요. 네. 이게 몇 년 되셨죠? 어, 이 건물은 7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게 78년도? 네. 그리고 40년. 조금 넘었어요. 40년 넘었네. 네. 네. 어, 그래서 저희 게스트하우스 운영한 지는 이제 3년째 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 제가 좋았던 게 여기 딱 시장 안에서 막 북적북적한 거리를 딱 지나서 골목을 딱 꺾으면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시장이 문을 빨리 닫다 보니까 저희가 밤이 되면 전구가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장 안에서 저희 게스트하우스만 빛나고 있어요. 아유, 반짝반짝.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데코레이션이라는 이런 거는 네. 그런 것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오래됐죠. 그죠? 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럼 그걸 이건 리모델링 했단 말이죠. 네.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그것도 실내만 리모델링 했어. 네. 외부는 그대로 놔뒀더구만. 네. 근데 이렇게 흔집을 찾아서 리모델링 해서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저 사실 포항에 온 지는 10년 됐어요. 네. 포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포항에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사는 동안 너무 되게 일상에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포항 매력에 푹 빠지셨구나. 네. 그저 포항이 좋아서 오래된 건물을 몇 달째 걸쳐 하나씩 직접 수리하고 꾸며서 열게 된 게스트하우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재래시장을 꼭 닮은 온기와 정이 함께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이제 묻고 나가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 뭐 외관은 좀 뭔데 뭐 이렇게 실내는 깨끗하다든지 뭐 뭐라고 하세요? 일단 잘 쉬고 간다고 잘 쉬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쉬는 건 잘 쉬었지 그러면 네. 그리고 다들 사실 저도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차리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항상 좀 정말 위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평소에 일상에서 다른 공간에서 그래. 쉬는 것만으로도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담았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느껴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쉬고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마다 그 방명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기처럼 지나가신 분들이 느낀 점이나 예. 힘들었던 점을 적어주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볼 때 되게 기분이 찡하고 그렇죠. 네, 좋더라고요. 여행객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서 또 하나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 같지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함께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가이드를 좀 부탁드렸어요. 이야. 여기 와서 보니까 오징어도 진짜 크고 고등어나 이야. 문어 이런 게 제가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커서 놀랐어요. 야, 이거 오징어 한 마리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한 소리 2만 원이야. 한 소꼬리 2만 원? 예. 이렇게 싸요? 진짜 싸죠. 동해안 최대 규모의 시장답게 깔끔하게 정비된 시장 안에는 없는 게 없고요. 구경할 맛이 납니다. 이맘때 이 죽도시장에서는 베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지요. 죽도시장 해산물 좋은 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먹거리도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요. 호떡이에요. 치즈 호떡. 아, 오 많이 뜨겁지 않아요? 이거는 치즈 호떡이란데. 쭉 늘어지네요. 야 이건 뭐 정신없다. 야 이거. 국수배냐 국수배 아주 그냥. 꼭 파스타 드시는 거 같아요. 오호 야 그 국수배는데 완전히. 따뜻하고 달콤한 호떡.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 이거 맛있다. 죽도시장 먹거리 골목은 맛깔나는 간식의 천국이네요. 하나씩 다 맛보고 싶지만 인내심을 발휘해봅니다. 참고 참아서 고른 두 번째 메뉴는 고소한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육전입니다. 아주 큼직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예, 얼마? 5,000원이요. 5,000원? 야, 5,000원 참이 먹을 만하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야. 고맙습니다. 네. 자,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 예. 예. 간식거리를 사들고 시장 안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휴식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여행 아니겠습니까? 죽도시장 꼭 한번 찾아와 보세요. 아름다운 포항의 영일대를 거닐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저와 함께한 포항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철의도시 포항.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운이 담긴 포항. 참 힘차고 친절하고 활기찬 포항 사람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아주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되는 포항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포항 놀러오세요.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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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